장마가 끝나고 폭염이 시작이 됐습니다. 서울 아파트 시장은 어느 때보다 한산해지고 있습니다. 정부가 민간택지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할 예정이라 그 사는 사람도 파는 사람도 일단은 지켜보자라는 모습인데요. 일부에선 분양시장의 불확실성을 놓고 입주권으로 눈길을 돌렸다며 거래를 부추기는 모습도 포착이 됩니다. 정말 입주권 거래는 늘었을까요? 부동산팀의 정창신 기자가 알아봤습니다. 정 기자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세요. 네, 일단 민간 분양가 상한제 도입 언급이 있었고요. 이후에 거래량이 확연히 줄어들었다고 하는데 얼마나 줄어들었는지 알아볼까요? 네. 일단 국토부 실거래가를 좀 알아봤는데요. 네. 이달 29일 기준으로 해서 서울에서는 총 1,111건이 거래됐습니다.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냐면 작년 같은 기간하고 좀 비교를 해봤더니 작년 요맘때 6,335건이 거래가 됐거든요. 그러니까 작년과 비교해서 6분의 1로 줄었다.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. 네. 매매 자체가 굉장히 확연히 줄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주택 매매잖아요. 그렇죠. 그럼 이제 입주권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전매 제한 풀린 입주권 거래가 확 늘었다 뭐 이런 기사가 나오면서 뭐 거래를 부추긴다 이런 우려도 나오는데 어떻습니까? 네. 일단 입주권 거래 역시 70% 넘게 줄어든 것으로 좀 확인이 됐습니다. 네. 자, 국토부 실거래가 사이트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요. 자, 이달 29일 기준으로 서울에서 입주권 거래는 33건 거래되는 데 그쳤습니다. 이 작년 같은 기간에는 112건이 거래됐는데 작년과 비교하면 71% 감소한 겁니다. 그런데 일부에서 입주권 거래가 뭐 크게 늘었다 이러면서 좀 말들이 있는데 네. 이건 왜 그러냐면 작년 5월과 6월 지표 때문인데요. 자, 실제로 6월 입주권 거래량은 89건이었는데 이게 이제 작년과 비교해서 11% 늘어난 수치고요. 또 5월에는 88건 거래가 됐는데 작년과 비교해서 40% 증가한 겁니다. 하지만 최근 들어 다시 거래량은 급감하고 있거든요. 그러니까 뭐 과거 지표를 가지고 늘었다라고 말하는 건 잘못된 표현이고요. 네. 실제로 올해 이 두 달을 빼놓고는 모두 작년 대비 입주권 거래가 감소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. 네. 입주권이 거래가 늘었다라고 말하는 입장은 한마디로 5월, 6월 딱 두 달을 놓고 지금 늘었다라고 이야기를 한 그렇죠. 거네요. 민간 분양가 상한제가 지금 발표가 된 이후에 뭐 사려는 사람도 팔려는 사람도 관망세가 짙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. 전문가들은 거래 절벽에 대해서 어떻게 분석하고 있습니까? 네. 일단은 정부가 뭔가 대책을 내놓고 또 예고를 하면 보통 이 집을 팔려는 사람들은 매물을 다시 회수합니다. 그러니까 걷어들이고 상황을 좀 지켜보자 네. 이런 마음을 먹고요. 또 반대로 집을 사려는 사람은 아, 집이 좀 싸질 수 있으니까 조금 더 지켜보자. 그러니까 서로 다른 생각들을 하면서 서로 관망하는 이런 모습들을 나타내곤 하는데요. 자, 전문가들은 이런 상황을 좀 어떻게 보고 있는지 들어봤거든요. 자, 같이 한번 들어보시죠. 매도자들 같은 경우는 상반기에 좀 거래가 좀 반짝 그 상승했던 부분들이 있어서 시장에 지금 대기 매수자가 있다라는 것이 검증이 됐거든요. 그래서 매도자들 입장에서는 심적으로 급한 게 없어지면서 매물을 다시 걷어들이고 있고요. 매수자들 같은 경우는 최근 정부에서 추가 대책을 내놓겠다라는 어떤 그런 시그널을 준 상태니까 가격이 좀 떨어지지 않겠냐 하면서 또 좀 버티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제 거래가 늘어날 수 없는 구조가 좀 됐고요. 그리고 입주권이나 이런 것들은 역시 그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들이 많다 보니까 자금력을 그래서 부담들은 연연히 느끼고 있기 때문에 역시 좀 그 거래가 좀 쉽지 않은 이런 상황입니다. 한마디로 매매 그리고 뭐 매도자도 그렇고 매수자도 그렇고 관망세가 짙어진 가운데 입주권 또한 지금 관망세가 짙어진 건데 그렇죠. 입주권이랑 사실 분양권하고 헷갈리잖아요. 그렇죠. 입주권이 정확히 어떤 건가요? 네, 일단 우리가 좀 흔히 말하는 이 분양권은 예. 새 아파트 청약을 넣었는데 당첨되면 이 아파트 당첨권을 말합니다. 그러니까 좀 지역마다 조금 다르긴 한데 이런 분양권은 보통 입주 시점까지 뭐 내다 팔 수 없는 그러니까 전매 금지에 걸려 있는 경우가 있고요. 하지만 입주권은 이 재건축이나 재개발 단지의 조합원이 가지고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. 서울이나 뭐 성남 분당처럼 이런 투기 과열 지구에서는 10년 이상 소유를 하고 5년 이상 거주한 1가구 1주택자 등에는 이 조합원 입주권 양도를 지금 허용하고 있고요. 다만 이 조합을 설립하고 3년 이상 사업시행 인가를 받지 못하거나 아니면 사업시행 인가를 받았는데 3년 이내에 착공하지 못한 이런 재건축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3년 이상 보유자에 한해서 이런 입주권 양도가 가능하다. 좀 이렇게 해놓고 있습니다. 네. 분양권과 입주권 사실 얼핏 듣기엔 뉘앙스는 비슷해 보이는데 확연하게 다르다는 부분을 저희가 체크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. 부동산팀의 정창신 기자와 함께했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.